배우 오윤화가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면서 전 남편과 오랜 시간 별거한 끝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저배우의 사생활에서 오윤화는 해외 패션회사의 부사장인 노성준 씨와의 데이트 중 아이를 돌보느라 오랫동안 별거 상태였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헤어진 시간이 길어 결국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다. 혼자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노 씨는 자신의 이혼이 콤플렉스로 여겨지며 자신의 결함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윤화는 여배우의 사생활에 함께 출연하는 배우 예지원, 이수경에게 노 씨에게 별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윤화는 저는 아들을 흠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 혼자서도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함께하고 싶다면 저는 환영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윤화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뒤 이혼을 결심한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오윤화는 13년 전 화병으로 인해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던 중 과거의 갑상선암 투병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오윤화는 한의사 선생님이 이런 체질인 당신이 어떻게 암에 걸렸을까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난다고 전했습니다. 한의사는 스트레스가 암에 걸릴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한의학에서는 이를 화로 보는데 화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조언이 오윤화에게 큰 자극이 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혼을 결심했고 제 삶에 많은 부담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 쌓여만 가서 결국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윤화는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면서 느낀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화를 풀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여행을 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건강 상태도 크게 호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윤화는 2007년 5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하여 그해 8월 아들을 낳았지만 결혼 8년 만인 2015년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했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은 그녀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레이싱 모델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며 눈부신 미모로 주목을 받았으며 레이싱 모델 출신 중 유일하게 배우로 성공적으로 전향한 사례입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레이싱 모델로 활동하다가 2004년 드라마 폭풍 속으로를 통해 연예계에 정식 데뷔하였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많은 이들이 레이싱 모델 출신임을 잊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으며 특히 놀드미스 다이어리와 연애시대에서 보여준 연기로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중요한 주연 및 조연 역할을 맡으며 동년배 여성 연기자들 중에서도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배우는 날카롭고 약간의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 톤과 독특하고 화려한 외모 덕분에 특정 역할에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맡은 역할마다 탁월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방송업계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로 도시적 이미지의 의사나 경찰 같은 역할을 연기하면서 악역에서부터 코믹한 캐릭터까지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초기에는 레이싱 모델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로 노출이 많은 역할에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감독들은 그녀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레이싱 모델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술자리를 제안하는 남성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영화 촬영 후 시사회에서 자신의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다양한 장면들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노출 장면만 편집되어 상영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경험 이후 그녀는 영화 업계에서의 행보를 신중하게 결정하며 많은 배역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배우로서의 경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할 선택에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2005년 변해술사 이후 오랫동안 신작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으며
출연한 작품들도 주로 드라마 연장선상에서 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귀신의 향기를 통해 14년 만에 새로운 오리지널 영화에 도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뛰어난 미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성숙한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20대 중반에 올드 미스 다이어리에서 노처녀 역할을 소화했으며 연애시대에서는 이혼녀이자 싱글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배두나보다 한 살 어린데도 불구하고 공부의 신에서 함께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해피투게더 방송에서 김원효는 그녀를 두고 레이싱 모델 출신답게 속도를 좋아한다. 결혼도 빨리 했고 아이도 정말 빨리 낳았다. 거의 1분 만에 낳았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김태희, 수혜와 동갑이면서 임수정보다 한 살 어리지만 오윤아는 그녀의 노안에 대해 유머를 가지고 대응했습니다. 라디오스타에서 그녀는 노안은 거들 뿐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편견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노안 이미지는 종종 맡은 역할의 스타일링 때문에 더욱 두드러졌던 것으로 이제는 나이에 맞는 외모를 갖추며 오히려 더 젊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찍은 작품을 지금 봐도 그녀의 외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기 경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오윤아는 종종 상복이 없는 배우로 불리며 여러 차례 시상식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6년 SBS 연기대상에서 연애시대로 조연상을 받은 이후 오랫동안 상을 받지 못했지만 2020년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를 통해 제28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드라마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장기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KBS 연기대상에서 장편 드라마 부문 조연상을 받았고 KBS 연예대상에서는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녀의 재능과 노력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오윤아는 어린 아들의 발달 지연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5살 때 겨우 95kg이었을 때 싱글맘으로서 일터로 나가야 했던 그녀는 아픈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아이의 체중이 약물 복용 후 급격히 증가했고 이를 SNS에 공유했지만 일부로부터 아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악성 댓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윤아는 진짜 사나이 300에 출연한 이유를 아들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어 군대에 가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그 경험을 대신하고 싶어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군대의 엄격함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에서의 훈련은 힘들었지만 충분한 준비를 통해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전사 훈련은 일정이 너무 밀도 높고 힘들어 이미 지친 상태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반나절 만에 이미 지쳐버렸으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시청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 눈물이 많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녀는 훈련의 강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극심한 고소공포증을 가진 오윤아에게 34m 높이의 절벽 하강 훈련은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벽 앞에서 교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깃다고 답하며 아들 미나를 향한 사랑한다고 외치며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윤아는 아들이 군대에 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군대를 가보니 남자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회상하며 그곳에서의 경험이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